와이퍼 선수 혹시 입장할 때 네. 팬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네. 그때 팬 싸대기를 때리고. 아, 제가 그랬어요? 네? 아, 진짜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은행 2024 SK 스프링 플레이오프 1라운드. 쪽으로 네. 화면상 3명 우리 헬프도 있어요. 얼려놓고 네. 빨리 빨리 네. 바로 잡고 불러 네 당겨놓고 타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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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트인데요. 연장 있다가 드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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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요. 드레이브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되고 이거는 일단 얼리고 드레이브는 공 던졌고 일단 조금 앞섰어요. 마오카이가 공 쓰면서 밀어내고 하지만 거즈가 안지르고 전사 빌리에요 하나 생명이 또 왔다게 설렜냐? 팝콩은 나름 잘해. 넥스타이가 건지하니까 그리고 젤이 어떻게든 젤이를 일단 흩어지자 한번 밀어내고 넥스타이 진입 파이팅 빠지고 파이팅 좋았어요. 슈퍼소유자가 바로 아직 예 아직 슈퍼소유자가 미쳤어요. 제가 본 것만 50대 찔렀습니다. 또 찔러 더블킥 숟가락 살인마 뭔데? 써가지고 빨리 네.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드가 미드가 못하니까 그리고 딜라이즈 딜매 선상님을 썼는데 득점이 어딨어요. 득점이 정말 초라한 선상님 이겼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애초에 드레이븐 애쉬 쪽이 무너진 순간부터 게임이 너무 와 생겼습니다. 전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건 그래서 들어와 내려오고 이미 전멸이 뚫렸어요. 가운데가 뚫렸거든요. 가운데가 뚫렸어요. 애쉬 죽는 거며 이미 뚫렸어요. 명치가 그래도 두두가 빨리 빠르고 우리는 사상력이 다 간다! 도망가야 되는데요! 넥타이트! 아, 마지막 격전 지켜라, 누구든! 아, 매워! 지긋지긋합니다! 감독 입장!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쌍둥이 날아가고요. 저항의 뭐, 여지는 전혀 없는 상황. 아, 모아서 하나 더 킥킥! 7대! 그런 영상 같은 거 찍어주면은 이거 뽑기 하겠다고 여기에 맞는 거 주십니다. 아, 몇까지 해야 돼? 이거 여기만 있죠. 드디어 왔다. 우라보노. 전파 안 하셨네. 전파가 뭔데? 그게 뭔데? 아시면서 너무 그러신 것 같아. 너. 난 롤밖에 몰라. 롤을 자르시더니 잼민이가 됐구나. 잼민이 나가는 기분. 아 머리스타일 너무 시원. 너무 길었어. 지금 머리스타일 한 거라고다. 죽어. 펌을 하든지 뭔가 가르마 하든지. 펌을 하자 펌을. 딴 것 좀 해보자. 아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잼민이 머리는 너무 그냥 잼민이에요. 바가지 머리. 귀엽잖아. 400만 안 쓸게요. 아니 쓰세요. 아 안 썼어요. 안 썼으면 좋겠는데. 화이팅. 근데 이게 발언이 아니 그냥 게임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상대가? 응. 나. 근데 계속 유도해서 코르키 킬 좋아하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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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을 줄 몰랐는데 이거 라일라이였어. 그러니까 라일라이였어. 아 지금 내 개쎄던데 숟가락 사는 거. 나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냥 죽었어. 아직 없었어. 뭐. 내가 큐 쏜 거에 이게 잠깐 넣어가지고 맞아서 그런 건가? 아직 팀이 아니라서 그냥 맞고 죽었어. 내가 근데 맞자마자 풀긴 했어. 강아지 건 있는데. 우리 블루? 네, 레드 골랐어? 응. 도와주잖아, 우리 블루 레드랜디 안 보여줄게. 레드랜디 안 보여줄 게 뭔데? 1렙트. 아, 형. 비 한 칸 그래? 그거 했어? 아, 저런데? 다행이 그냥. 야오. 발전했어, 다행이 이런 거 나와야 돼. 이렇게 승리 인터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나요? 빨리 하고 쉬고 싶기 때문이죠. 일단은 두 판 다 초반에 좀 저희가 좀 실수하면서 상대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합도 괜찮고 해서 저희가 후반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멘탈 잡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 더 만나기 싶다기보다는 그냥 두 팀 다 좀 똑같이 잘하는 팀이라 생각해서 어느 팀을 만나든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옷과 하는 날에는 경기도 늦게 끝나고 피곤함도 많이 쌓여 있어서 많이 다르긴 하죠. 3대5로 이길 거라 생각 못 했고 이제 좀 옷과 갈 수도 있다 생각했어가지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 좀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카 선수에게 바나나랑? 과일이죠.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별 생각 사실 없는데요. 뭐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0으로 이길 줄 알았나요? 네. 늘 하던 대로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매 경기 매 경기 좀 힘든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재밌게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마이퍼 선수 혹시 입장할 때 네. 팬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잖아요. 네. 그때 팬 싸대기를 때리고. 아 제가 그랬을 때? 아 진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넓은 화면을 보면서 지나가니까 손만 이렇게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약간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나. 우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손 앞에 한 번. 죄송합니다. 안녕. 이렇게 끝이에요? 짧나요? 다시 좀 더 할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갈게요. 뭐 이기려고 왔는데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렉샤이 나온 걸로 되게 탑 렉샤이가 유지력이 좋아서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해보는 걸로. 네. 파이팅! 딜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자가지고 빨리 깨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잠 좀 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프로파에서 받은 거는 시효지가 아니어서 기분 좋은 정도입니다. 천천히 하면 괜찮을 수 마이갓. 아지레가 먹었어야 했는데 제가 먹어가지고 상황은 좋긴 한데 더 아쉽다. 네. 남은 경기도 잘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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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게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이 안 나는데 힘을 다 써서 승리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3대 0으로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중후반 한타 잘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스타일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